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1월 8일 금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빅6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동향을 확인하고요.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과 ETF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후 주요 종목의 등락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죠. 오늘 미국 증시는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18% 상승했고 S&P 500은 0.55%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1.03%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25%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 7개가 상승했고 4개가 하락했는데요. 경기 소비재가 1.8%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부동산이 1.09%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소재는 0.51%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산업재가 0.22% 하락했습니다. S&P 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7.8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인 F5 네트워크가 6.19% 상승했고요.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 항암제 업체인 인사이트, 전자 계측장비 업체인 T사이트 테크놀로지, 생물제약 업체인 리제너론 파마슈티컬즈, 반려동물용 제품및 서비스 업체인 아이덱스 레보토리, 제약업체인 캐털런트,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서비스나우, 그리고 농화학업체인 코테바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이 5.3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포장재 업체인 에버리 데니슨, 금광업체인 뉴먼트,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업체인 벨레로 에너지, 독립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아파치, 주택건설업체인 레나,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엠페이즈 에너지, OTC 제약업체인 페리고 컴퍼니,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업체인 홀리프론티어, 그리고 미디어 업체인 박스, 이렇게 10개 종목이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이날은 애플이 0.86%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61% 상승했으며 아마존닷컴은 0.65%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이 1.32% 상승했고 페이스북은 0.43%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7.84% 상승했습니다. 이날 이슈는 이제 애플과 테슬라였는데요. 애플은 현대차그룹과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관련해서 제휴 논의 중이라고 보도됨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는 11 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전일 RBC 캐피탈에 이어서 에버코 ISI가 동사에 대한 매도 권고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를 $650로 제시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전기차 관련해서 주가 흐름이 계속 좋은 상황인데 이날 중국 전기차 업체 중에 이제 캔디 테크놀로지가 10.45% 상승했고 니오가 8.55% 상승했으며 샤이펑이 1.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의 장마감 후 동향도 확인해보면 애플은 0.23%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변동이 없었고 아마존닷컴은 0.15%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0.04% 추가 상승했고요. 페이스북은 0.13%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1.4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S&P 500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전기차 업체입니다. 테슬라가 7.8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T
SLA이고요. 장마감 후에는 1.42%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오늘 5.33% 하락했는데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WDC입니다. 개별 이슈는 없는 상황에서 전일 장마감 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역시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가 이날 상승 출발한 후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웨스턴 디지털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동종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14% 하락했고요. 램 리서치가 2.49% 하락했으며 자일링스가 1.15% 하락했고 장마감 후에는 0.06%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철강업체인 US스틸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한 글자 X이고요. 이날 9% 상승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도이치뱅크가 최근 철강 가격의 상승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동사의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매수로 두 계단 상향 조정한 여행입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동종 업체인 뉴코는 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2.6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솔루션 업체죠. 플러그파워가 이날 13.1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LUG이고요. 전일 한국 SK그룹이 15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동사 지분 9.9%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영향이 이틀째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종업체인 퓨얼셀 에너지가 이날도 2.22% 상승했고요. 진코솔라가 반면에 8.17% 하락했고 썬파워가 6.39% 하락했으며 엠페이지 에너지는 2.97% 하락했습니다. 솔라엣지 테크놀로지도 2.69% 하락했고 퍼스트솔라도 1.3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업체들은 상당폭 하락하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플러그파워는 장마감 후에 1.07%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온라인 여행 업체인 트립어드바이저가 이날 11.5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RIP이고요. 52주 신고가를 또한 경신했습니다. 도이치뱅크가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여행 수요 회복 시 최대 수혜주로 동사를 지목한 데 따른 것인데요. 투자 의견을 단기 매수로 제시했고 장기로는 보유를 제시했습니다. 새해 들어 24%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종업체인 부킹홀딩스는 1.86% 상승했고 트립닷컴이 1.66%, 익스피디아 그룹이 1.2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장마감 후에는 0.56%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Y이고요. 4.47%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109개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52주 신고가를 또 한번 경신했습니다. 2000년 5월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75억 4천만 달러 규모에 이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로 24.1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11개 섹터 중에 이날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Y이고요. 2.06% 상승했습니다. S&P 500에 속한 62개 경기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역시 이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998년 12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185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amazon.com으로 2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0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대체 자산 내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Amplify Transformational Data Sharing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LOK이고요. 5.26%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6개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18년 1월 Amplify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4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메르슨 페이턴트 그룹으로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채굴 전문 기업입니다. 블럭은 이날 장마감 후에도 1.9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감 후 주요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감 후에 상승했던 종목 중에는 산업용 장비 업체인 포티브가 3.33% 상승했고요. 제약업체인 캐털런트가 3.1%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닉 FMC도 2.14% 추가 상승했고요. 인산염 비료 업체인 모자액이 2%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하락률이 컸던 종목들 살펴보면 차량 정비 업체인 어드밴스 오토파츠가 장마감 후에 무려 14.2% 하락했고요.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는 3.79%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의류 업체인 VF는 3.76% 하락했고요. 의료 진단 및 분석 업체인 퍼킨 엘머는 2.8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8일 금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